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오늘은 세 명의 저자가 쓴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?를 소개합니다. 1955년에서 1963년생의 베이비 부머 세대, 독재 정권 탄압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냈고 기성세대의 권위를 부정하며 대중문화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현했지만 어느 사이 낀 세대, 젖은 낙엽 세대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흘러나오는데요. 사회학자, 문학평론가, 여성학자 세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아온 베이비 부머 세 사람을 만나 그 속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3대 독자로 태어나 60몇 해를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면서 대를 잇고 가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짐을 늘 의식하며 살아온 물레동 홍반장 최용식 씨. 대학 입학을 앞둔 여고 시절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고 보상을 둘러싼 재판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봉사의 달인 김춘하 씨. 그리고 오랫동안 노동운동과 교육에 헌신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학교를 세워 혁신학교의 원형이 된 이우학교 초대 교장 정광필 씨. 이 세 사람이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다는 점, 그 속에서도 성찰의 끈을 놓지 않고 자아를 돌봐왔다는 점, 그리고 지금 배움의 나침반을 들고 낯선 세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들 세 명의 베이비 부머 사람들을 통해 비켜서 있었던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생산자로서의 노년을 보내고 낀 세대의 여성이었지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렛대로서의 노년 세대의 모델을 찾아냈습니다.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접어두시고 활발하고 품이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한 길찾기. 이 세 명의 구술 생애사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죠. 오늘의 책 김찬호 고용직 조지훈의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? 입니다.